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서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제목이 우리 곁에 다가온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주제가 대단히 넓은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많은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인 기술적인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개요에서는 인공지능과 지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특이점 가설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네 번째,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사람이 만든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에 대한 합의된 단일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논문을 하나 제가 표기해놨는데요. 조금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2007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사전, 논문, 교과서에 수록된 약 70개의 서로 다른 지능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추출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능을 다양한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논문을 읽다 보면 인공지능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어쩌면 스스로도 잘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4년에 개봉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했던 앨런 튜링의 실화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이 앨런 튜링이 1950년에 마인드라는 학술지에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이 논문의 첫 두 문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기계와 사고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정의로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튜링이 실제로 질문한 것은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사람과 같은 생각하는 존재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을 기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고 측정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대상 대신에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튜링은 모방 게임이라고 불렀고 영화의 제목을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모방 게임에서 심판이 사람을 흉내내는 기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튜링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후대에 튜링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논문은 튜링은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현재의 관심 유발을 전자 컴퓨터 또는 디지털 컴퓨터라고 부르는 특정 종류의 기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 디지털 컴퓨터의 원형은 튜링 자신이 1936년에 논문으로 발표했던 가상의 기계인 튜링 머신, 즉 튜링 기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디지털 컴퓨터의 원형은 1936년에 발표된 튜링 머신이고 디지털 컴퓨터에 지능을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출발점을 1950년 전후의 튜링의 논문에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튜링의 모방 게임 이론이 나오고 6년 후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56년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존 맥카티 교수가 다트머스 인공지능 학예 연구 프로젝트라는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초기 연구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다양한 인지 능력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능을 단순한 기능별로 분해할 수 있다면 각 부분 기능을 컴퓨터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합의된 단일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주제가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철학, 뇌과학, 인지과학 등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 있고 지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능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학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메카시는 인공지능을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메카시가 생각했던 지능은 이 세계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의 계산적인 부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중에 메카시가 인공지능보다는 계산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원작자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의도했던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워크숍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메카시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공지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능은 만약에 사람이 한다면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가 하도록 만드는 과학, 그리고 지능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공학 분야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동작하는 시스템들이 인공지능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종사가 조종을 하지 않아도 비행기는 스스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잘 비행합니다. 이 비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동항법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동 시스템들과 구분되는 인공지능의 특징을 고려해서 인공지능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메린 교수도 인공지능을 적어도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기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특이점 가설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는지 어느 때인가부터 인공지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분야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좁은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겠는데 바둑만 잘 두는 알파고나 자동차 운전만 잘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같이 한 가지 일만 잘하도록 개발된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인공 일반 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배우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사람과 같이 기능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적도 없고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 속의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 인공 일반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공 일반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연구된 인공지능 이론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앞으로 인공 일반 지능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공초지능입니다. 이것은 영화 트랜센던스나 거기에 묘사된 슈퍼컴퓨터인 핀이나 영화 터미네이터에 묘사된 스카이넷처럼 인간의 직접 능력을 월등히 초월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인공일반지능이나 인공초지능이 인류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인공초지능 출현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전에 작고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우주학자였던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금부터 7년 전인 2014년 5월 1일자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기고문의 제목은 요 밑에 있는 출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 트랜센던스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킹 박사가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려고 영화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기고문에서 호킹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불행히도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 기고문을 스티븐 호킹 박사 혼자 기고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름들이 보이는데요. 미국 MIT의 물리학 교수인 맥스 테그마크 그리고 MIT의 이론 물리학 교수인 프랭크 윌첵 그리고 캘리포니아 버클리아의 대 교수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에 두 분은 해당 분야에서 아무리 저명해도 물리학자들이니 이분들의 염려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러셀 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인공지능 교과서가 전 세계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과서의 하나일 정도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인 2014년 12월에 영국 국영 방송사인 BBC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계량하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재설계할 것이다. 느린 생물학적 진화에 의해 제한을 받는 인간은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기고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MIT 맥스 테그마크 교수는 그보다 두 달 전인 2014년 3월에 스카이프 공동 창업자인 얀탈린 외 3명과 함께 생명의 미래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 설립 목적이 기술로 인해서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지구적 재앙과 실존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인데 이 연구소의 관심 영역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일론 머스크도 2014년 10월에 영국의 일간지인 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규제받지 않는 인공초지능의 암울한 가능성을 악마를 소환하는 것 그리고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네트로 비유하고 인공지능은 우리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밝히며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걱정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는 듯 1년 후인 2015년 12월에 샘 알트만 등과 함께 10억 달러 출자를 약속하고 본인은 1천만 달러를 기부하여 오픈 AI라는 비영리 연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오픈 AI의 홈페이지에는 오픈 AI는 인공지능 연구 및 배포 회사라고 소개되어 있고 이 회사의 임무를 인공 일반 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회사의 미션에 인공 일반 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인공 일반 지능의 출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하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소셜뉴스 사이트인 레딧의 인기 카테고리인 AMA, 즉 Ask Me Anything이라는 코너에서 인공지능은 위협 요인이라는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먼저 기계는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슈퍼지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계를 잘 관리한다면 긍정적일 것이다. 여기서 기계는 당연히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는 인공지능은 우려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에 인공 일반 지능의 실현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 단계, 즉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 특이점 가설입니다. 기술적 특이점을 줄여서 특이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특이점 가설은 인공지능, 여기서 인공지능은 인공초지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명이 갑자기 기술 성장의 폭주를 촉발하고 인류 문명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말합니다. 이 가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이 되면, 즉 앞에서 설명한 인공 일반 지능이 되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자신의 성능을 개선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 초지능에 도달한 후에는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인데 이 지능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를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을 지나면서 인간은 절대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류 최후의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이점 가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현재 구글의 기술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져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2045년에 인공초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공 일반지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인공 일반지능 연구개발과제 트렌드를 조사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2020년 현재 37개국에서 왼쪽이 국가수고요, 오른쪽이 과제수고, 파란색이 2017년, 주황색이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인공 일반지능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 37개 국가에 전부 72개의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7년에 30개국 45개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보면 프로젝트 수가 6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규모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소수이긴 합니다. 특이점 가설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이점 가설이 인공지능이 초래할 현실적인 직업 이동 문제로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앤드류 응입니다. 이분은 4년 전인 2017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와 같아서 100년 전에 전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듯이 오늘날 나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향후 몇 년 안에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산업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힘들다. 인공지능에 대한 진정한 우려는 사회적 영향이다. 사악한 인공지능 과대 광고가 일자리 이동이라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눈가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일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실리콘밸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 6대학의 장 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도 특이점 가설은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협적인 변화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이 가나시아 교수는 특이점의 신화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특이점 가설의 논리적 근거를 비판하면서 특이점 가설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테크노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분야의 대기업들이 특이점 가설 옹호론자들을 후원하는 현상을 방어범이 소방관을 자처하는 방어범인 소방관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특이점을 선전하는 기업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 동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의 원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1936년에 발표된 앨런 튜링의 튜링 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영국,
미국에서 차례대로 디지털 컴퓨터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 나라에서 개발했던 컴퓨터는 약간의 성능과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1941년도에 G3라는 최초의 전자기계식 디지털 컴퓨터가 개발되고 영국에서는 1943년에 콜로서스라고 이름을 붙인 콜로서스 마크1이라고 이름을 붙인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가 개발되었는데 이 컴퓨터의 주된 용도가 당시 독일군이 사용하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범용 컴퓨터라고 볼 수는 없고 1945년에 12월에 미국에서 개발된 ENIAC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전자식 범용 디지털 컴퓨터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컴퓨터가 투입된 용도가 원자핵 융합반응 연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1954년도가 되면 진공관이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로 바뀐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형화의 첫 발을 떼게 됩니다. 1956년은 트랜지스터 컴퓨터가 등장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여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트머스 대학에 일군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의 능력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발전이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빨리 발전되고 있나를 설명하는 법칙이 무어의 법칙입니다. 컴퓨터가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집적 회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집적 회로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이 발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법칙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무어가 1965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발전에 관한 미래 예측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한 모든 집적 회로에서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4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1975년까지 약 20년간 그 경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무어가 말한 이 사실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물론 무어의 법칙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이크로 칩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변하는 추이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어의 법칙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개월마다 트랜지스터의 수가 두 배가 되는 경향이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CPU, 메모리 소자인 DRAM, 그리고 GPU 이런 것들도 전부 트랜지스터의 조합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적 회로 내에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모든 부품들이 그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어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래프라 그림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여기 확대해 보면 왼쪽에 1970년부터 시작해서 제일 오른쪽에 2020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가로축을 자세히 보시면 70년부터 2년 단위로 숫자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표시된 것들이 시기별로 만들어서 발표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칩에 있는 그 칩들의 이름이고 세로 축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인데요.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1000에서
만으로 변할 때 이만큼의 길이로 표시를 했는데 같은 길이로 간 데를 보면은 만이 10만이 되어 있고요. 또 같은 길이만큼 가보면 만이 10만이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로축을 이처럼 변한 것을 선형 척도라고 부르고 세로축을 로그 척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직선처럼 보이는 이렇게 마치 직선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세로축이 로그 척도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전문용어로 FLOP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ond, 그러니까 1초에 실수 연산을 몇 번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계산을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많이 할 수 있나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계산 성능이 높고 이 척도가 낮을수록 계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척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여기에 보면 원데이터 출처가 top500.org라고 써져 있는 쓰여 있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1993년부터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서 그 시점에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들을 다 조사해서 슈퍼컴퓨터들의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서 제가 자료를 모아서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선형 척도로 되어 있고요. 연도가 세로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이만큼 올라갔을 때 같은 간격만큼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배수만큼 증가하는 그런 척도인데요. 제일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1위에 해당하는 슈퍼컴퓨터의 계산 성능이고요. 중간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100위, 제일 아래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500위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로그 척도에서 봤을 때 거의 직선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점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보일 텐데요.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삼성 갤럭시 S9이라고 표시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발매된 갤럭시 9의 연산 능력입니다. 갤럭시 9의 연산 능력을 보면 560G FLOPS로 써있는데 G는 기가, 즉 기가는 1의 10의 9승을 말합니다. 즉 10억, 그러니까 560기가 그러면 560 곱하기 10억이니까 1초에 5,600억 번의 실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4년 전에 판매된 갤럭시의 성능이 그렇고요.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1997년에 체스 프로그램을 IBM이 만들었는데 1997년에 만들었던 세계 259위에 해당하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갤럭시 S9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은 50분의 1 정도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이것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발매된 애플의 아이폰 12라는 스마트폰의 연산 능력입니다. 이 연산 능력이 11T 플러스, T는 테라입니다. 테라는 10의 12승, 그러니까 1테라가 1조니까 11테라 플러스 하면은 1초에 11조 번의 연산 능력을 갖는 컴퓨터인데 이것을 줄을 쭉 꺼가지고 만나는 점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언제냐면은 2001년 11월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슈퍼컴퓨터 연산 능력의 1.6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12를 들고 다니셨던 분들은 19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와 동일한 연산 능력을 갖는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어느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빨리 발전할 수 있나를 볼 수 있는 단적인 그래프인데요. 이 똑같은 그래프를 제가 세로축을 로그 척도가 아닌 선형 척도로 바꿔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나 500의 그래프들은 바닥에 붙어 사이에 보이지도 않고 1위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00이나 500의 그래프도 따로 떼서 보면 똑같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런 성능 변화를 기하급수적 증가 현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특이점 가설을 주장했던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보면은 이런 컴퓨터의 기하급수적 성능 향상을 특이점의 주요한 근거 요인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 확장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과학 발전이라든가 모든 발전의 역사들을 기하급수적인 발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시아 교수는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못된 설명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956년에 인공지능의 탄생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파고까지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56년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각 시기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기술들의 이름을 간단하게 적은 것입니다. 1956년부터 74년까지 이 기간이 18년간 인공지능이 폭발적인 관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졌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학자들이 흔히 인공지능의 황금기 혹은 인공지능의 1차 부모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탐색을 통한 추론 기법이 이루어졌고 요즘 큰 진전이 이루어진 자연어 처리나 인공신경망과 같은 기술의 초기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8년쯤 하고 보니까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급속하게 관심이 식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검은색으로 표현된 약 6년간의 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1차 겨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관심이 줄어들었던 기간입니다. 그 이유가 1차 부문 시기에 연구자들이 우리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주 기대치를 엄청 높여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기대치 한참 떨어진 연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급격한 실망감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들을 합니다. 1986년부터 87년까지 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현된 기간에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두 번째 붐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에는 주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많이 되는데요. 이때 주로 사용했던 것은 부호주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들을 부호를 이용해서 잘 표현을 하고 그 부호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면 사람이 지식을 활용하듯이 컴퓨터가 그 지식을 잘 활용을 해서 전문가처럼 추론도 하고 판단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시도됐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게 사이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지식들을 잘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다 잘 안 돼서 이 모아졌던 것이 나중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위키피디아로 전부 이제 이전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6년간의 시기가 또 관심이 급격히 전문가 시스템도 잘 안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된 이후에 관심이 줄어든 시기입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제 3차 붐의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주로 나타난 기술들이 이제 오늘 뒤에 응용기술에서 주로 설명하게 될 기계학습, 딥러닝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인공지능의 1차 황금기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로 기술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발언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1958년에 허버트 사이먼과 뉴월이라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앨런 뉴월은 지금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전신인 카네기 기술원에서 사이먼 교수의 지도를 받고 인공지능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 학생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가 1958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년 안에 디지털 컴퓨터는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될 것이고 중요한 새로운 수학 정리를 발견하고 증명할 것이다 라는 과감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이긴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발언한 이후에 39년이 지난 1997년에 체스 챔피언을 이긴 일이 있었습니다. 수학 정리를 증명하는 소프트웨어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 구글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이먼 교수가 65년에는 기계는 20년 이내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을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최소한 1985년쯤에 인공 일반 지능이 출현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1985년으로부터 36년이나 지난 지금 아직 인공 일반 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어떤 과학적 확증도 없습니다. 민스키는 1967년에 한 세대 안에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1970년에는 3년에서 8년 안에 우리는 평균적인 인간의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기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던 시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되기도 전인 1943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943년에 신경생리학자인 워런 맥컬럭과 수학자 월터 피츠가 공동으로 인공 뉴런을 제안을 합니다. 생물학적 뉴런이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한 후에 그것을 모델링한 계산 모델을 이용을 해서 명제 논리, 그러니까 AND라든가 논리합, 논리곱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서 인공신경망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년이 지난 57년에 프랭크 로젠블라트가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이 모델이 또 심각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발표된 후에 한동안 관심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졌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이 로젠블러트가 제안했던 퍼셉트론을 여러 층 쌓은 이 층수가 깊어졌기 때문에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학습시킨다는 의미에서 딥 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딥 러닝 기술이 점차 개발이 되다가 한 10년 전쯤 이 딥 러닝으로 그전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많은 학자들의 어마어마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지금 인공지능의 붐을 일으켰던 촉매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초기 연구자들이 인공신경망 이론이 계산에 성공하는 이 단순한 모델을 보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만간 지능을 가진 기계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굉장한 이 희망을 지나친 희망을 갖는 그런 경향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인공지능 교과서에도 나오는 생물학적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당연히 이게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밝혀낸 이론이니까 인공신경망 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아주 단순한 모델만 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이 신경망, 생물학적 신경망 구조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다고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초기 인공신경망을 연구한 학자들이
2인 유론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을 정말로 단순화한 모델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모델이 이겁니다. 아까 50천년에 발표됐던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그 아까 이 인공 뉴런, 생물학적 뉴런이 동작하는 방법은 이 세포체가 수상돌기로부터 다른 뉴런들로부터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받아들여서 어떤 특정한 화학적 신호가 특정 트레시홀드를 넘으면은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 출력을 그 신호를 다른 뉴런에 전달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 파란색 원에 해당되는 것이 뉴런의 세포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왼쪽에 직선으로 표현된 선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축삭돌기들을 모델링을 한 거고 제일 오른쪽 끝에 조그마한 선분이 나가는 것을 수상돌기를 통해서 다른 뉴런들로 정보를 전달하는 모델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에 W0부터 WN까지 뭔가가 붙어있는데 이것이 왼쪽에 원에 있는 신호에 이런 가중치가 곱해져서 단순하게 더해지는 것으로 모델링을 했고 어떤 값 이상에서는 신호를 내보내고 어떤 값 이하에서는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 네모박스에 있는 함수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생물학적 뉴런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 말할 정도로 단순한 그런 모델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공 뉴런들을 여러 개 이어붙여서 신경망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있고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세포체, 뉴런의 세포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직선들로 연결된 것이 축색 돌기와 수상 돌기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는데요. 아까 이 모델을 먼저 보면 이게 직선의 개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마다 아까 가중치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직선이 앞에 왼쪽이 두 개, 가운데가 세 개니까 2, 3은 6,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 두 개 연결된 또 3 곱하기는 6 해서 전부 12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들의 개수를 아까 거기에 각각 곱해지는 파라미터 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인공신경망들은 조금 더 뉴런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많아진 만큼 직선의 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럼 파라미터도 증가하겠죠. 이 모델인 경우에는 512개의 직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공신경망은 512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512개의 파라미터 값을 정말 잘 조절을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발표된 가장 복잡한 인공신경망은 이 파라미터 개수가 1700억 개나 되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할 정도로 아주 대규모의 신경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파고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세돌 9단에게 자사가 개발한 바둑 소프트웨어인 알파고와 대국을 요청했습니다. 이세돌 9단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금으로부터 약 5년 반 전인 2016년 3월에 서울에서 시합이 열렸습니다. 이 시합의 우승 상금이 미화 1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11억 원이었고 이세돌 9단에게는 승패와 관계없이 참가수당 15만 불, 승리수당 1승당 2만 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대로 알파고가 4대1로 이겼는데 이 당시에 유튜브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는데 약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경기를 지켜봤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적인 이벤트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대국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꼈던 현실감은 외국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가 된 이 대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는 딥마인드라는 회사인데 2010년에 영국의 런던에 설립된 인공지능 분야의 신생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기업이 기업을 세워서 자본을 유치한 후에 한 것은
오른쪽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유행했던 이 블록객이라는 그림입니다. 요 밑에 가운데 빨간 판 같은 것이 하나 보이죠. 요게 이제 조그 셔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요게 보이는 공이 위에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은 요걸 딱 맞추면 공이 위로 튀어서 올라가서 거기에 맞은 블록이 하나씩 깨지고 다시 튀어서 내려오면은 사용자는 잘 움직여서 이걸 깨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냐면 이 게임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이 게임을 통해서 점수를 높이듯이 컴퓨터가 스스로 이 게임을 하도록 만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했냐 하면 그냥 사람이 게임을 하면 화면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면 요 아래에 있는 판이 잘 움직인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것만 알려주고 저 위에 점수가 올라가면 알려주고 1초에 4장의 화면만 보여준 겁니다. 화면 4장씩만 보여주면은 컴퓨터는 그걸 잘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내가 막 움직여 보는 거예요. 움직였더니 어떤 때는 이 공이라는 게 맞네, 그리고 튀어오르네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했더니 이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어떻게 했더니 점수가 조금 올라가네 라는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가 학습한다고 표현해서 기계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이제 이걸 만든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아타리인데, 아타리는 당시에 콘솔 게임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회사인데 옛날에 얘기했었죠. 이 아타리에서 개발했던 콘솔 게임을 스스로 게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종 개발을 했고 그것을 본 구글이 6년 만에, 4년 만에 미화 6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이 6억이라는 금액은 지금까지 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인수합병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구글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회사를 인수합니다. 구글에 인수된 딥마인드는 그 후에 알파고를 개발을 시작을 했고 아시는 대로 2016년에 그런 게임을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기계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표현하는데, 이 게임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 공이 움직이는 것과 블럭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한다면 개별 사용자들이 과거 이용 기록이 그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일 수 있고요. 어쨌든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그 데이터에 내재된 규칙이나 직관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 사람은 알 수 없는 어떤 규칙을 프로그램이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요즘 진행되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의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지난 몇 달 동안 유튜브에서 남긴 기록을 잘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 사이트에서 보내겠구나 라는 것을 목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요즘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SNS에서 말하는 추천 기능입니다.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드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보드게임을 풀기 위한 지능이 탐색과 가치평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보드게임 가운데 바둑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바둑 문제를 푸는 것은 컴퓨터 과학자들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보드게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수를 두었을 때 내가 둔 이 한 수로 인해서 내가 전체 게임에서 얼마만큼 이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돌은 어떤 평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조합에서 어떤 것을 내가 찾아서 가장 최적의 수를 찾을 것인가는 탐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하나 두었을 때, 돌을 새로운 돌을 하나 두었을 때 그 돌이 갖는 가치 평가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 바둑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둑 이전에 기계학습을 이용을 해서 게임을 푼 연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1959년에 기계학습이라는 용어가 논문에 처음 등장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첫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연구는 인간이나 동물이 했다면 학습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묘사될 만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디지털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의 저자가 세뮤얼이라는 분인데 이 세뮤얼은 한 컴퓨터에 자기가 만든 체커 프로그램 사본 두 개를 실행시키면서 프로그램들끼리 게임을 하게 만들면서 스스로 좋은 전략을 찾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BM에 체스를 두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체스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겼는데요. 1996년 2월에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소련의 가리 카스파로프의 도전에서 2대4로 졌다가 그 다음 해인 97년 3월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두 번을 이기고 세 번을 비기고 한 번을 져서 3과 2분의 1 대 2와 2분의 1 전적으로 세계 챔피언을 이긴 최초의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딥블루 컴퓨터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팀이 체스에서 말을 하나 움직일 때마다 각 말의 중요도, 예를 들면은 킹이 잡히면 완전히 그 게임을 지는 거니까 킹한테 제일 높은 가점을 주고 제일 최전선에 있는 졸은 좀 어느 정도 죽어도 전략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약간 가중치를 낮게 둔다거나 또 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말 전문가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약 8,000개 정도의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말을 하나 옮길 때마다 이 말이 전략적으로 이기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평가하는 평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259위의 슈퍼컴퓨터인 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114억 기가가 10억이니까 114억 번의 연산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을 이용해서 1초당 200개 수를 미리 다 둬보고 2억 개 수를 둬보고 그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전략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과 대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들 스스로도 이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스와 바둑의 게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의 수를 잠시 비교를 해보면 체스는 10의 47승이고 바둑에서는 10의 172승만큼의 서로 다른 종류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돌을 하나 둘 때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았고 게다가 내가 탐색해야 되는 탐색의 범위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둑은 해결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만든 과학계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다음에 바둑돌을 둘 수 있는 실제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 두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꼭 두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알파고 개발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추어와 프로기사 16만 개의 기보를 사용을 했고 그 16만 개에 있는 2940만 개의 각 돌이 놓인 위치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돌들의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보가 너무 부족해서 아까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바둑 프로그램이 서로 도와가면서 새로운 기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성능을 높여갔습니다. 프로기사들도 바둑을 둘 때 여러 수를 머릿속으로 검토를 하는데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일단 일하는 방식이 정해지면 아주 정확하게 그것도 엄청나게 빨리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만 정해진다면 컴퓨터가 바둑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파고가 짧은 기간에 어느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ELO라는 점수로
바둑 프로 기사들의 기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운데 왼쪽에 그래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시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 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알파고 리의 엘로를 나타낸 그림인데 이게 한 3,7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2017년에 전 세계 프로 바둑 기사들의 엘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세돌은 2016년에 대결을 했고 이것이 1년 후니까 이 당시에는 3,500점쯤 해당되니까 3,700과 3,500이 뭐 별 차이가 이세돌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200점 정도가 차이가 날 텐데 엘로에서 한 200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승률이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2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그래프가 알파고가 그 이후에 다시 하드웨어를 좀 개선하고 알고리즘을 조금 바꿔서 성능을 개선했는데 저 정도 점수면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알파고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의 기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우리나라 바둑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세돌이 2019년에 은퇴를 선언했는데 선언한 이유를 인공지능의 벽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세계 챔피언이 다시 되어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더라. 일종의 무력감일까요?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바둑 프로그램이 여러 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둑경 개설자들이 프로기사가 둔 수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요. 또 어떤 늦은 나이에 프로에 입단한 프로기사가 있었는데 마땅한 스승을 찾을 수 없어서 고전하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지속적으로 대국을 해서 기력이 급상승한 후에 여러 가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례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승과 소수의 제자들로만 이루어진 도제식 교육 시스템이 보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한국 기원은 한국 바둑 AI 연구소를 개설을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바둑 전술 학습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선생님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는 바둑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 수학, 심지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분야에서도 교사 역할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보급이 점차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루한 얘기는 이제 지난 거 한 것 같고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개인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SNS 서비스 회사들은 가입자들의 과거 행동 패턴으로부터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서 상품이나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도록 만드는데 스마트폰과 이런 서비스들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목적은 분명합니다. 가능하면 사용자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자기 플랫폼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회수나 클릭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알고리즘은 자기가 추천하는 상품이나 콘텐츠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회사 중에 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배송해주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이런 초고속 배송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가운데 한 회사의 설명을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상품 준비부터 배달의 전 과정에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머신러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문 즉시 창고에서 물건을 준비하려면 창고에 어느 정도의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품을 주문할지 예측을 하는 과정에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별 상품이 창고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지 그리고 직원들이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올 때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동선을 따라서 움직일지를 전부 컴퓨터가 지시합니다. 배송할 물건을 배송 트럭에 탑재할 때도
트럭 내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품을 탑재할지 컴퓨터가 지시하고요. 배송 내 트럭 내에 실린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배달할 때 차량의 동선도 컴퓨터가 결정해서 지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물류회사 직원들이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야 할지 판단은 각자의 몫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린 국내 물류회사는 창고 내에서 상품을 찾아와서 적재하는 과정에 주로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을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외국의 대형 물류회사들의 창고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형 물류회사들도 사람이 거의 없이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창고 로봇 또는 영어로 웨어하우스 로봇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창고 내에서 상품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캡처를 하나 했고 QR코드를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에 있는 로봇들은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반면에 이런 창고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들은 그 작업 환경이 훨씬 복잡합니다. 복잡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다수의 로봇들이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14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트랙터블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사고 차량의 손해 사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개발한 것은 수만 장의 사고 차량의 이미지와 자동차의 차대 번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한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이미 많은 회사가 손해 사정인이 담당했던 작업을 이 솔루션으로 대체했습니다. 의료기기와 진단장비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빈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된 의료장비 중에서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장비의 개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절대 숫자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18년에 망막 경상으로 당뇨 합병증을 진단하는 장비가 FDA의 판매 승인을 받았고 역시 2018년에 성인 손목 골절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도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과학 분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화학 분야도 그런 분야의 한 예인데 화학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대신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화학 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저도 이 분야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는 하지만 최근에 딥러닝에 의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의 1차원 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적으로 2차 구조를 형성하고 2차 이들이 모여서 고유의 3차원 접힘 구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RAB1B라는 이름을 가진 단백질의 3차원 구조입니다. 이 단백질의 1차원 서열로부터 이 3차원 공간에서 이런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3차원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문제입니다. 1972년에 크리스찬 안핀센이라는 분이 노벨 화학상 수락 연설에서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서열로부터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단백질의 3차원 접힘 구조를 알면 그 단백질의 성질을 알 수 있고 특정 질병에 맞는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타겟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개발되어 있지만
실험실에서 그런 방법을 적용하려면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1차원 염기서열로부터 3차원 접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그동안 이 분야의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4년부터 매 2년마다 단백질의 1차원 염기서열로부터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대회 이름은 여기에 적힌 대로 캐스피입니다. 2018년에 개최된 캐스피13은 13번째 대회입니다. 개최가 시작된 지 26년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연구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했던 딥마인드의 또 다른 연구팀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섰고 13번째 대회에 참가해서 그 해에 참가했던 98개 팀 가운데 1등을 차지했습니다. 딥마인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이름이 알파폴드입니다. 알파폴드는 이 대회에서 주최 측이 제시했던 43개 단백질 중에서 25개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2위 팀의 성적이 43개 중에서 3개만 정확히 예측했을 정도로 1위와 2위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2년이 지난 작년에 14번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는 우리가 지금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코로나 COVID-19의 단백질 염기서열을 포함해서 100개의 염기서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알파폴드의 성능을 개선한 알파폴드2가 개발되었고 알파폴드2가 이번에도 1등을 차지했는데 100개의 단백질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의 단백질에서 100점 만점에 90점이 넘는 GDT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모르지만 제가 읽었던 기술 리뷰지에 의하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실험실에서 측정할 때 오차가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GDT 점수는 3차원 구조 두 개의 유사도를 숫자로 표현한 척도이고 GDT가 90점이 넘는다는 것은 실제 단백질과 예측한 단백질의 구조 사이에서 실험실에서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정도 범위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그런 기술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알파폴드가 2018년에서 2020년 2년 사이에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연구 성과 차이를 일반 연구자들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2년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진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례는 알파폴드가 기존 과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연구 방법으로는 잘 풀 수 없었던 문제를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큰 비약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딥마인드는 이런 연구를 하면서 바둑을 잘 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요 밑에 자료가 신문 기사인데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나온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에 딥마인드 회사의 손실이 각각 영국 파운드로 4억 7천만 파운드와 4억 7,700만 파운드. 게다가 수입이 있긴 있었지만 이 수입의 대부분도 구글의 모회사가 연구개발에 투자하라고 준 돈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수입과 손실을 계산을 해보면 2018년과 2019년 두 해만 봐도 딥마인드가 1년에 사용하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직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2020년에 딥마인드 직원 수가 약 1,000명 정도이고 최상위 등급 연구원 연봉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 정도 연구원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포진한 그런 회사인데
참고로 2020년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기로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이 541억 원. 그러니까 딥마인드 회사가 한 해 사용하는 예산의 한 20분의 1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딥마인드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 외에도 구글 내부에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별도의 연구팀들이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중국의 바이드와 같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모르긴 해도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규모가 일반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효과적인 백신을 단기간 내에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래된 숙제였는데 아까 알파폴드처럼 단백질 3천 구조를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낼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숫자가 2017년에 23개였는데 2020년에는 23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매우 빨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2017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해서 820만 개 후보 물질 가운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몇 개의 물질을 찾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이 820만 개 후보 중에서 몇 개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렸을 일을 이 회사는 단 하루 만에 이 후보 물질을 찾아서 동물 실험에 적용을 해서 큰 효과를 받고 추가 임상 실험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융 분야에도 머신러닝 기술이 많이 사용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로보 어드바이저가 많이 사용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대부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거래의 이상징후나 신용카드 사기 등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일, 자금 세탁 방지에도 머신러닝 기법이 사용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 세계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금융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담당하던 일인데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경우에 오래전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 투자했고 직접 사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금융회사들의 직원 구성 비율을 보면 예전과 같이 금융회사에 필요한 전통적인 직원보다 엔지니어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골드만삭스 CEO가 스스로 자기네 회사는 기술회사라고 선언할 정도로 IT와 인공지능 기술이 금융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IT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금융사들이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작성한 트레이딩 프로그램보다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그것이 당연히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투자 기업들은 기업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업의 실적이 사람보다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금융 관련 지식과 실무로 무장한 유능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그 금융회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요즘에는 거기에 얼마나 성능이 우수한 인공지능이 장착된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한 벤처회사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상장지수거래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서 펀드를 운영하면서 나스닥에 직상장시켰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이 분야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 분야를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합작품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비디오에 담긴 사람 또는 사물을 찾아내고 이 내용을 분석하는 문제는 사람에게는 참 쉬운 문제지만
컴퓨터로 해결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에 뭐가 있냐고 물으면 초등학생들도 사자와 어린아이가 있다고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사자와 소녀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고 물으면 어린 소녀가 사자를 껴안고 즐거워하고 있고 사자는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을 영상 검색 그리고 영상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10년 전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것이 있는데 꽤 많은 양의 사진을 모으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사진에 레이블을 첨부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 사진 1000장을 모아서 전부 곰이라고 레이블을 붙이고, 고양이 사진도 1000장을 모아서 전부 고양이라고 레이블을 붙여두는 이런 식입니다. 이미지넷은 이런 방식으로 1000만 장이 넘는 사진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1000 종류로 분류된 120만 정도의 사진을 추려서 각 사진에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문제를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풀기 위해서 2010년부터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2012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이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구조를 적용해서 그전까지 다른 팀이 잘 하지 못했던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딥러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보통 머신러닝 또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사진과 레이블을 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물론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인공신경망에 차례차례 넣어주면서 이건 곰이고 이건 사진이고 알려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선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을 잘 조정해서 이 모든 사진들을 알려준 것과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딥러닝 기술은 데이터만 충분히 많으면 영상 분류 작업을 꽤 잘합니다. 물론 지금 개발된 기술이 사람처럼 완벽하냐 하면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꽤 놀랄 정도로 그런 일을 잘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공신경망이 복잡해질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고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양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웬만한 용량을 가진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생각해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딥러닝에 최적화된 전용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아까 애플 아이폰 12가 굉장히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능의 대부분도 지금 말씀드렸던 딥러닝에 필요한 인공신경망을 구동하는 데 특화된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프트웨어에서는 잘 안 쓰는 기능이죠. 그 하드웨어가 없이는 시리의 음성인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검색 및 인식 기술이 지금 전 세계 IT 기업들과 자동차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비전 시스템의 핵심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CCTV에는 단순 촬영과 녹화 기능만 있지만 가끔은 영상 기능이 있는 감시 카메라도 있습니다. 영상 인식 분야 중에 사람의 얼굴, 즉 안면 인식을 인식하는 기술을 활용한 응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PC에 얼굴을 카메라로 인식하는 기능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영화를 보다 보면 출입 보안 시스템에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공항에서도 안면 인식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전국에 얼굴 인식이 가능한 CCTV를 2천만 대 이상 설치했고 이를 통해서 1억 4천만 명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CCTV 비율로 치면 거의 최상위 수준의 국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CCTV가 얼굴 인식과 연동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보안 분야에서 안전과 사생활 보호는 동정의 양면과 같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음성과 문자사의 변환 기술에 딥러닝 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일 밑에 보면 페이크 오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강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 30분 정도만 녹화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을 잘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로 원고를 이렇게 주면은 제가 마치 말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하지 않았던 말도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크 오디오라고 부르고요.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특정 유명인의 얼굴을 제 비디오에 합성을 시켜서 얼굴 표정이나 움직이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페이크 비디오라고 하고 이런 그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도 MIT 연구원들이 머신러닝으로 이런 다섯 가지를 잘 조절해서 바질의 맛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한 것이 논문으로 발표된 적도 있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2014년에 DARPA가 그랜드 챌린지를 시작을 해서 미국 내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어마어마한 기술 진보가 있었고 작년에 미국의 자동차공학회 SAE라고 부르는 데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전혀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수동운전, 우리가 지금 보통 몰고 다니는 대부분의 차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완전 자동화 단계 5, 저 수준이 되면은 자동차의 핸들과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수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4인데 주변 모니터링을 운전자가 해야 되는 것은 2단계까지, 3단계 이후부터는 굳이 운전자가 주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과 IT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마일의 모의 주행과 수백만 마일의 실도로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웨이모의 SAE 수준이 4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2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미국의 앱티브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과 합작회사로 모셔널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2023년에 미국에서 로보택시,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택시를 운행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LA와 몇 군데에서 모의 주행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벨은 4로 알려져 있고요. 예술 분야에도 몇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작곡을 자동화한다거나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그림을 경매에서 팔리기도 했고 또 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만 모아서 전시회를 할 정도로 어떤 의미를 가진 화가도 있었고요. 또 재밌는 것은 어떤 회사 사이트에 무명 가수들이 자기 음악을 웹에 올리면 이 음악을 스스로 분석해서 소프트웨어가 분석해서 이게 큰 히트를 칠지 않을지를 판단해서 히트가 될 것 같은 무명 가수들을 실제로 선발했던 이런 케이스가 보도된 회사도 있었고 디자인 분야에서는 재밌는 것은 2017년에 누텔라사가 그 누텔라 하나를 팔았는데 똑같은 병에 병을 감싸는 이렇게 디자인을 동일 디자인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서 700만 개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한 달 만에 완판된 그러니까 아마 그건 먹게 산 게 아니고 수집해서 샀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그 기막힌 마케팅 전략을 디자인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IBM 아스는 제가 생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연어 처리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700억 개 아니군요. 1조 7천억 개군요.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1,7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조 7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인공신경망이 나왔는데 그 전에 가운데 있는 오픈 API의 GPT-3이라고 적혀있는 모델이 작년 5월에 개발됐습니다. 그 뒤로 구글하고 바이두가 또 이거보다
10배가 많은 개발을 했고 GPT 다음 버전이 4겠죠. 그것이 아마 올해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 구글이나 바이두보다 더 많거나 더 성능이 뛰어난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GPT-3가 뭐냐 하면은 질의응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영어로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주면은 이 책을 통째로 읽고 이것을 원하는 길이만큼 요약하는 기능도 있고 또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처음 한 두 문장 정도만 주면은 나머지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글을 채우는 이런 기능들을 목표로 하는 모델입니다. GPT-2가 있었는데 GPT-2는 OpenAI가 소스를 공개했다가 GPT-3는 이게 자기네가 기대했던 성능보다 너무 좋아서 이거를 오픈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뭐 가짜 뉴스를 만들다거나 이런 오용할 여지가 너무 크다는 핑계를 대고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모델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 GPT-J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커피가 뭐냐고 물었더니 코나커피라고 말을 하고 몇 마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횡설수설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은 GPT-3에 대해서 정말 장난감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GPT-3를 사용하면 이보다는 훨씬 양질의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GPT-3를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 The Transformer has a 이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쭉 얘가 알아서 그 문장을 채우는 문장이 나왔는데 아까 커피 질문보다는 나름 꽤 괜찮은 문장인데 그래서 혹시 얘가 위키피디아 내용을 똑같이 카피했나고 들어서 찾아봤더니 그렇진 않고 관련이 있는 적절한 문장들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국방 및 군수 분야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일반인들의 우려가 있는 분야인데요. 살상 로봇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세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작년 11월에 이란의 핵과학자가 암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마트 위성 제어 기관총을 사용해서 이란 핵과학자 암살을 시도했는데 이때 사람이 직접 암살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에서 위성을 통해서 총을 쏘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때 차량에 탑재된 기관총이 흔들리니까 차량 움직임을 보정한다거나 정확히 암살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됐다라는 것까지 기사에 보도되었고 함께 탑승했던 부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역에서 기존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론이자 기술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설계해서 자동화했던 과거 기술과는 달리 인공지능은 스스로 자동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동화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기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의사결정을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대신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직업과 직장의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할 때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페이크 오디오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고요. 자동 문장 생성기로 가짜 정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특이점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론적 위기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에 인공지능 기술이 분명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교회도 이에 대한 공부와 해답을 찾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응용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례들을 보니 향후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인공지능으로 좀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 불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강연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발표는 그냥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 되는데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네. 글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기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농담 삼아서 드리면은 인공지능이 아까 이제 바둑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바둑 문제도 해결하고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단백질의 삼천 구조도 해결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한 거는 분명한데 그런 문제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대단히 넓은 탐색 공간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퍼져 있는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뭔가 그 안에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 대신에 잘 찾아내는 것들을 딥러닝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딥러닝 굳이 딥러닝으로 안 해도 될 일 같은 것들 상당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 항법 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모델링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냥 농담 삼아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기술을 그냥 농담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사위를 던질 때 1부터 6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사위는 절대 못 맞죠. 인공지능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게 무작위로 나타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복권 당첨 확률 절대 못 맞추는데 가끔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복권 어떤 얘기 나오는데 뭐 농담 삼석을 말씀을 드린 걸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도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나날이 발전해서 언젠가는 이제 완전 자율화가 네.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어찌 보면 기계의 오작동에 대한 사고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거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정의가 되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5단계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동차 주변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 내에 찍힌 사진 중에 주변 사물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영상 인식이 들어가는데 뭐 아까 정말로 놀랄 정도로 인식을 잘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그 인식 기술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도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 눈에는 거의 똑같은 이미지인데 조금만 바꿔도 얘가 전혀 다른 이미지로 작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영상 인식 기술이 속기도 굉장히 쉽다. 사람은 안 속지만 걔는 속기도 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라이다라고 해서 물체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들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을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아까 게임이라든가 3차원 단백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해진 환경임에 비해서 자동차가 운전하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일 것이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환경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과연 잘 될까라는 사실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웨이모가 대표적으로 많이 지금까지 테스트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구글의 자회사였습니다. 웨이모가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옛날부터 약속하다가 계속 이게 늦춰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당연히 나타날 거라고 아직은 단정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동차가 나타났을 경우에 사고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지금까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없었던 걸 알고 있고요. 단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2018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우버 회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를 하다가 밤에 보행자를 치워 죽인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사사고를 냈던 이제 가장 첫 케이스라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됐냐 하면, 그 상황이 어떻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는 중에도 보조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운전자도 전방을 바라보지 않았었고, 또 보행자도 아마도 스마트폰이었겠죠. 스마트폰으로 뭔가 열심히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주의를 살피지 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그게 판결이 났냐면은 자동차 회사,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그 시험주행 허가를 내준 주정부, 이렇게 분산돼서 책임을 물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학계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사고 책임을 나눠야 될 것이냐는 학술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야의 답일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주신 것이 이제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등 이제 사용자가 과거에 본 데이터로부터 그 개인의 취향들을 분석해서 이제 새 콘텐츠를 추천하는 그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로 이제 오히려 개인 정보가 새어나갈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사생활 침해나 이런 보안 취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혹시 함께 뭐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 그 분야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예. 근데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SNS라든가 약관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약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SSS 하고 넘어갔죠. 왜냐하면 그걸 안 찍어주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약관에는 이미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사용함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우리의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다 가져가는 거에 이미 다 동의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부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을 이제 밖에 공개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그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예를 들면은 알고리즘이 내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 검색해주는 결과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개발자들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누적된 데이터의 인종의 분포가 다르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인종적인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색 알고리즘의 문제라기보다는 훈련을 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그 조정 장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정도로만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셨는데, 이 딥러닝 시스템 내에서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한계들을 지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은 하지만 이제 최종 결정을 인간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혹은 데이터를 찾아는 주지만 인간의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 네, 그건 비교적 쉬운 질문이라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장착을 하고 그걸 실행시킨 다음에 걔가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최종 행동까지 컴퓨터하게 시키면은 이제 그런 우려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으시면 결정을 하고 어떤 옵션들만 인간에게 주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각종 의료 진단 장치들이 있는데 그 진단 장치, 그 다음에 치료 장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처방을 한다거나 처치를 할 경우에 최종 판단은 의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기기들을 그런 알고리즘들이 인간의 최종 판단의 보조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21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이신 정순들 교수님께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세대연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하반기 양화진 목요강좌 첫 번째 시간, 우리 곁에 다가온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 한림대학교를 섬기시는 박석형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